북한에서는 귀한데 한국에서는 싸구려인 것들. 첫 번째는 휴지야. 북한에서 휴지는 1,500원이고 6끼나 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함부로 사면 그냥 굶고 다니는 거야.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신문을 사용해서 닦고 부자들이나 휴지를 쓰지. 그리고 비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네. 두 번째는 쌀이야. 북한에서는 먹을 게 워낙 없다 보니까 하루 3끼 흰쌀밥을 먹을 수 있다? 그러면 상위 1%의 삶이래. 세 번째는 버려진 가구들이야. 북한에서는 이 정도 가구가 간부급 부자들이 쓰는 가구인데 한국 아파트 쓰레기장을 가면 이것보다 더 세련된 가구들이 버려져 있으니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버린 가구만 주어도 웬만한 북한 부자보다 잘 산다 라고 농담을 한대.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꿈만 같은 삶인 거죠.